있거든요. 네네. 오늘 제대로 담담하게 한번 쭉 배워볼 텐데. 네. 야, 그러면 이쪽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이 사랑 위에 사랑 쌓고는요, 처음에는 그냥 발음이 안 들려도 괜찮아요. 덤덤하게 사랑 위에 사랑 쌓고 세월로 옮기려. 호흡으로만 가시는 거예요. 사랑 위에 사랑 쌓고 세월로 공을 들여. 여기 진짜 공 들여야 공이 중요해요. 아~ 공을 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공 들여야 됩니다. 네. 아, 예. 우리 공 꼭 다리듯이. 예. 공 들이시는 거 아시죠? 네. 약탄기 약다리듯이 공 들이고요. 네. 그리고 눈물 한 잔, 웃음 한 잔, 충충이 쌓다보니. 아니, 저는 지금 잔디씨한테 좀 서운합니다. 네. 네네. 지금 경상도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안 돼요. 정청이로 된단 말이에요. 알죠? 이게 지금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노래 진도를 뺄 수가 없는데. 네. 아니요, 충충이도 괜찮고 정청이도 괜찮아요.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면 경상도 버전으로 한번 불러줘 있어, 이 부분을. 눈물 한 잔, 웃음 한 잔, 총총이 사랑이. 엄마도 잘할 수 있지요? 네. 정말 이거는 그냥 덤덤하게 호흡으로만 쭉 부르시다가 공 드리는 거에서 공 한번 제대로 드려주시고 총총이 쌓아주시는 거에 총총이 한번 착착착 쌓아주시는 느낌으로만 가시면 첫 초자는 성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배운 대로 여러분 담담하게 공을 드리고 총총이 쌓아서 불러보겠습니다. 선생님 만져주세요.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이 앞부분을 공을 들여서 네. 불러보시겠다 하시는 분. 담백하게. 아, 아버님! 자, 한번 일어나주시죠. 아버님께서. 아,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예. 경남 통영에서 온 조호근이라고 합니다. 예. 왜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우리 금잔디 씨? 오늘 저 회사 연차 쓰고 왔어요. 오늘 잔디 씨 몰라 공을 좀 드린대 얘. 예, 공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세요? 일단은 가수니까 예. 노래를 무척 잘하고 해. 예. 그리고 항상 하듯이 애교도 많으시고 그리고 팬 서비스도 최고입니다. 집에서도 이런 잔디씨 쫓아다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바로 앞으로 와이파 이겨. 언니가 언니가 와이파 이겨. 언니가 와이파 이겨. 언니가 어디 있어요? 와이파 일어나고 있어. 부부예요? 아니 요즘 네. 부부세요. 네. 네. 아, 잔디씨 바로 알아요. 네. 저보다도 좋아합니다. 아니 아내분 저기 마이크 좀 받으시죠. 예, 살짝 일어나셔서. 네, 예. 예, 살짝 일어나 보실까요? 아니 어떻게 부부 팬 클럽이세요? 어떻게? 지금 아니 지금 저희는 부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아, 정말 부부 소리만 들어봐 주세요. 부부예요. 엄마예요. 아니 근데 급성이 좋아지는 팬클럽인다며. 여기 와서 부부분들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 신경 쓰지 말고 가수 좀 신경 써요. 자기들 부부만 잘 지내고 말이야. 아니 왜 이렇게 잔디씨가 좋으신지 우리 아내분도 한 말씀. 네. 어디 가세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어떤 분이 제일 좋아요? 예쁘고요. 예. 노래도 잘하고. 막 보고 말씀 행복해요. 예. 아! 진짜 너무 진짜 천국 만마를 얻으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남편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앞부분부터 예. 여기까지. 사랑 위에 남편 키로 받아주시겠어요? 됐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사랑 위에 사랑 쌓고 세월로 한 잔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각자 두 박자 앞서갔습니다. 혼자 가시네요. 왜냐면 통영에서 오신 게 빨리 끝났어 왔어요. 어떠셨어요, 잔디 씨? 우리 적은 닉네임이 아카시아 님이신데. 닉네임도 외우셔. 이런 가수 없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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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다녀주시고 저분이 네. 그 팬카페라는 곳이 저희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항상 잊혀질만 하나 때쯤 가면 노래방에 가셔갖고 제 노래를 연습을 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와~ 연습 1탄, 연습 2탄을 올리시는데 정말 한 연습이 한 4탄 이상이 나와야 그때 가서 박자가 좀 맞으시더라고요. 아, 연습 1탄, 2탄, 3탄 때는 이게 노래인가? 야카시아님이 뭘 하신 건가? 랩을 하신 건가?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그래서 잔디 씨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런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거 지금 또 시키잖아? 우리 지금 부르시잖아, 야카시아님이? 네. 완벽하게 하세요. 이게 야카시아님은 한 번에도 안 보여주시기 때문에. 매력이구나. 네, 아주 그런 매력이 넘치세요. 이런 갈수 없습니다. 저라도 저라도 팬클럽 가입하겠어요. 왜냐면 닉네임 알아주지, 내 노래 실력도 알지. 뭐 안 사랑할래? 안 사랑할 수가 없잖아. 놀랍습니다. 아, 좀 대단하십니다. 일단 팬들이 이제 층층이 사랑이 쌓였고 뒷부분으로 살짝 넘어가 보겠습니다.